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으로 세상을 읽는 김태훈의 우파만파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북서쪽 루앙이라는 곳에 살던 사회 지도층들이 침략자 프로이센을 피해 마차를 타고 탈출합니다. 탈출자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은 사람, 도의회 의원, 제조업체 사장, 백작, 그들의 부인들, 그리고 민주투사와 수녀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매춘부가 한명 동석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로 마차를 같이 탈 일이 없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행 중 아무도 이 매춘부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면전에서 대놓고 창녀라느니 공공의 수치라느니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서둘러 나오는 바람에 매춘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던 겁니다. 매춘부가 음식을 펼치고 함께 먹자고 합니다. 좀 드시겠어요? 아침부터 내리 굽는 건 힘들죠. 그랬더니 높은 분들, 고귀한 분들이 아주 반색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기쁘지요. 19세기 후반 프랑스 소설가 기드 모파상,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안톤 체호프, 에드거 앨런 포와 함께 세계 3대 단편 작가로 꼽힙니다. 그가 1880년 첫 단편을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문단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비계덩어리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40년 전 중학생 때이 소설을 읽었는데요. 중학생이 읽기엔 좀 버거운 내용이었습니다. 매춘이란 세계가 있다는 걸이 작품을 통해 처음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제 가슴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태, 가진 사람, 잘난 사람,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일행이 토트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을 점령한 프로이센 장교가 비계덩어리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비계덩어리는 거절합니다. 밥을 얻어먹었던 일행은 처음엔 매춘부 편을 듭니다.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그 상스럽고 난폭한 군인에 대한 비난의 아우성, 분노의 폭풍, 마치 그녀가 요구받은 희생이 일부를 자기들 각자가 요구받기라도 한양 한거하고자 떨쳐 일어난 모두의 하나됨이었다. 여자들은 더더욱 비계덩어리에게 열렬하고 다정한 동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억류가 길어지자 일행은 태도를 바꿉니다. 그녀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 붙잡혀 있어야 하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비난하는 이들 중엔 속칭 군주정을 혐오하고 공화정을 지지한다는 민주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이 민주투사까지 그녀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여자는 이 요구도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돼요. 그런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죠. 지금 여기에서라면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모두 위선자들입니다. 비계덩어리는 그런 자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합니다. 프로이센 장교의 동침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덕분에 다음날 일행은 풀려납니다. 그들이 매춘부에게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계덩어리에게 고마워하긴커녕 처음으로 돌아가 그녀를 더러운 벌레 취급을 합니다. 비계덩어리는 남자를 상대하느라 다시 출발할 때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준비한 나머지 일행은 자기들 음식을 그녀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며 비계덩어리는 분노와 수치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모파상은 이 작품을 통해 갑들의 위선, 허위, 속물성을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그 책이 이번 주 다시 제 뇌리에 들어와 박혔습니다. 며칠 전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분이 지난 2월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을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도 더 줄여 을과 을의 전쟁이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게 된건 뼈아픈 부분이다. 민주당이 이런 합리적 반성을 하는 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계덩어리를 떠올린 것은 그런 을들을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먹고 버리는가? 바로 이 부분을 소설이 다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자기들이 을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이 정권이 우리 사회의 을을 위해 내놓은 정책마다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단 소득주도 성장뿐만이 아닙니다. 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부동산 3법은 집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습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을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뿐이다. 아, 정말 그럴까요? 이 정권 사람들은 지금도 친일파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어렵게 산다며 자기는 그런 분들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광복회 고문 변호사란 분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개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더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더러는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 이거 독립운동가 후손들 폄훼하는 발언 아닙니까? 오죽하면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비꼬았겠습니까? 변호사님은 대개의 후손과 달리 공부도 제대로 하고 변변한 직업까지 갖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다. 또 있습니다. 이 정권은 2030 젊은이들 편이라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그들이 대거 야당에 투표하자 곧바로 2030 세대를 모자란 인간 취급했습니다. 한 시인은 얼마나 외롭길래 여론조사 전화 자동질문에 응대를 하느냐느니 돌대가리라느니 하며 청년 세대를 모욕했습니다. 자기들은 집도 있고 결혼도 했고 번듯한 직장도 있으면서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갖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민주와 진보를 말하는 인사들의 행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도 정의롭고 여전히 핍박당하는 소수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짜 을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미 가진 자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위선적이까지 합니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차 안에서 비계 덩어리를 뺀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 중에 민주투사는 휘파람까지 붑니다. 나중에 프랑스 국가로 지정되는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마차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노래가 민중의 노래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투사는 그런 귀족과 사업가들에게 반항심이 생겨서 노랫말까지 흥얼거립니다. 조국을 향한 신성한 사랑이여, 이끌어라, 지탱하라, 복수에 나선 우리의 두 팔을, 자유여, 사랑하는 자유여, 더불어 투쟁하라, 그대의 수호자들과. 어떻습니까?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마차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마차 속 풍경이 오늘날 이 나라의 위선적인 정치 현실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